가자 뮤직 투. 우리 집에 오라고
어머니는 있는 구멍도 못 찾네. 아비 아비라. 돌보고 달봐라. 내가 돌보고 돌겄냐. 요놈의 돈 때문에 여팔라고 이보고 산다. 아디 아디야. 아라리가 나무롱네. 이거 봐, 박수 이렇게 주니까 좋잖아. 기분 좋게. 자, 백세 인생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가는데, 저 이것도 한번 갈까 봐. 바구니 갈까 봐. 솔직히 몇 장소가 엿을 팔아야지 뭘 팔고지라며. 진짜 엿 한번 잡숴봐. 내가 장담하는데 죽은 것도 세워놓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엿이오. 엿 속엔 그라가 많이 들어있다고? 비아그라가 아니고 남자들한텐 건강하그라, 힘내그라, 사랑하그라, 아내한테 사랑받그라, 아내를 사랑하거라, 가정을 버리지 말그라, 잘하그라, 하다가 빠지지 말그라, 기운내그라. 여자들한테는 행복하거라, 웃고라, 이뻐지거라, 남편한테 사랑받거라, 남편이 달랑은 죽으라! 그라. 요게 저희가 요즘에는 자꾸 시대가 변천해가니까 연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힘을 주는 누룽지. 여기가 네 겹이 돼 있어요. 근데 딴 데는 이렇게 세 개 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하나 통해서 네 개 드리더라고. 네 개 만 원. 그리고 연 말고도 우리 복분자 젤리, 우리 블루베리 젤리, 이렇게 두 가게 5천 원 모셔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노래하는 동안 우리 이쁜 언니들이 양쪽으로 가운데로 해서 세 방에서 여기 판매를 길게 하면 안 된다. 후다닥 잽싸게 쫙 펴고 나와. 자, 하나씩만 팔아주셔. 우리 오늘 첫 만남이죠. 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고장 안 났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건강한 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쭉 하면서 내려오면서 옆 사람 어깨에다 손을 살짝 얹어. 한마디만 해! 엿 싸먹자! 자, 갑니다. 지금부터 한 바퀴만 돌자. 가자! 눌러주고. 자! 가자! 어? 뭐냐? 뭐야? 자, 가자. 아까 그거 있는데, 눌러고. 한번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 뒤로 쭉 넘어가. 배지 넘어가, 배지 넘어가. 더 넘어가. 더, 밑에. 자, 갑시다. 차렷! 첫날 밤에 신랑한테 인사하는 그런 예쁜 마음으로 차렷 경례! 아,
참으로 아직도 엿을 아직도 팔고 있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정할 이유는 또 뭐냐? 안 사면 말어, 안 사면 말어. 진상 아 팔지마 팔지마 팔지마. 엿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팔아줘. 그게 복엿. 엿이란 무엇이냐? 엿이 뭐예요? 복엿이 따로 있는 거 복엿인 거예요. 복. 여러분들 애들 학교 가서 저기 시험에 붙게 하려고 대문에다 갖다 뭐 붙여? 뭐 붙이냐고? 엿 붙이잖아 엿. 왜? 짝짝 달라붙으라고. 부부들이 엿 먹어봐. 부부금들이 짝짝 달라붙어.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엿 먹어봐. 생명이 10년 20년 연장돼.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폐백할 때도 엿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바로 복엿이에요. 이런 복엿을 주면서 사중에 쓰거냐? 엿 두 개 한번 갖고봐. 어? 이렇게 이런 복된 엿을 주면서 집구석에 복 들어오라고 주는 건데 이런 걸 사정에 쓰겠냐고. 가지고 가. 하나 샀어? 샀는데 왜 사정하냐? 샀어. 나 이거 갖고 나온 데 또 어디 두고 주실 분 한번 써보게. 할머니 여 하나 사드려. 할머니 여 하나 사드려. 왜냐면 효가 별거 없어. 이렇게 어른들한테 효를 해봐. 나중에 내가 시집장 가서 새끼 낳았을 때 내 새끼들이 나한테 효를 해. 상탁 하부척 우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당연히 맑어. 효와 체념은 자유 교지 안하는 신기부려면 자효온 일이오. 너희들은 배워서 알지? 5천원 밖에 아니야. 5천원 밖에 뒤에 엄마가 준다잖아. 봐도 엄마가 준다잖아. 어 5천원 이모가 만원만 가져도 말을 안한다. 말을. 그렇지.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해봐. 내가 장가 가서 새끼 낳았을 때 내 새끼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바로 먹는 거지 뭐.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부터 잡아서 참 오랫동안 아주 속옷이 그냥 흠뻑 젖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오늘을 좀 썬득한 기분이 들 겁니다. 비가 왔어. 이거 비가 온다고 날이 굳다고 인상 쓰지 말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 비 또한 누군가한테 단비가 될 겁니다. 너무 가물었어. 그치요? 비 좀 와줘야 돼. 우리가 불편하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날도 축복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좋고 예쁜 말씀 많이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박선희 형씨만 다시 후에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